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이고요. 물때는 13물입니다 지금 목포에는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다른 지방은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목포에는 지금 저녁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또 생선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가망이 10척, 안가망이 21척, 자망이 4척, 총 35척에 배가 6,627상자의 생선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생선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생선은 오늘도 목갈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갈치가 작은 사이즈들이 좀 보이고 큰 사이즈는 거의 없네요. 없고 여기도 병어도 소량 보이고 참조기, 안강망 참조기입니다. 그리고 통치, 우러, 저기 옆으로는 쥐치도 보이고요. 네, 참돔, 보고, 장어도 보이고 여기 딱동과 눈볼대, 그리고 가자미, 나막스, 백조기, 방어, 성대, 또 이렇게 섞여있는 잡어들 있고요. 그리고 간재미와 등태거, 아기도 조금 보이네요. 네, 이쪽은 또 다른 배인데요. 이쪽도 갈치가 조금 나와 있는데 작은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마리갈치 소량이 있고요. 이쪽 배는 마리갈치는 좀 작네요. 참조기와 병어, 그리고 참돔, 참돔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능성어도 한 마리 보이네요. 그리고 뭐 통치들, 장어, 우러, 뭐 반어도 있고요. 농어, 딱돔, 그리고 나막스, 이렇게 지치도 보입니다. 여기 있는 지치들은 조금 뭐 지포나 해먹고 이렇게 하는 뭐 지치로 이제 회를 드시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치도 회로 드시면 참 맛있거든요. 네, 여기 마리갈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네, 큰 사이즈의 갈치들 소량 좀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럭도 한 마리 보이고 여기 뭐 보고 뭐 꽃게도 좀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농어가 좀 많이 나왔네요. 농어 큰 사이즈들 작은 사이즈들 이렇게 분류해서 좀 담겨 있어요. 네, 여기는 갈치들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풀치가 대부분이고 큰 사이즈 갈치는 많이 없습니다. 네, 참조기 있고요. 여기 참돔 여기도 있고 눈볼대 눈볼대가 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눈볼대도 큰 거는 사이즈 좋은 거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눈볼대는 많이 안 보이고요. 지치가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들이 나눠져 있네요. 네, 달병어 보이고요. 저 아래쪽에는 나막스들. 네, 저기 갑오징어도 조금 보이네요. 이쪽도 갑오징어가 좀 보이고 뭐 잡어들이 많습니다. 뭐 오징어, 낙지도 보이고요. 여긴 통치, 장어도 있고 여기도 능성어 큰 거 한 마리 있네요. 네, 참조기인데요. 아주 사이즈 좋은 75mm, 뭐 100mm, 20mm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칠석조기와 바라조기들 담겨 있고요. 여기도 눈볼대가 있는데 아주 예쁘게 담아 놓으셨네요. 이쪽 배는 정말 뭐 생선을 엄청 예쁘게 담아 놓으셨네요. 자랭이들 좀 있고 풀치들 많이 보입니다. 풀치들 좀 보이는데 지금은 뭐 풀치조차도 가격이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고요. 네, 이쪽으로는 딱돔도 보이고 지치, 달병어도 보이네요. 농어, 삼치, 민어. 민어 사이즈 좋습니다. 어우, 이거는 민어가 한 마리가 거의 상자 두 개를 이렇게 놓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거의 뭐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이쪽도 잡어들 많이 보이고 여기는 농어들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도 민어 사이즈가 괜찮네요. 여기 조기 보이고 대하도 한 상자 보이고요. 꽃게, 딱돔, 뭐 가자미도 있고요. 장대도 있습니다.
낙지, 그리고요, 버거, 뭐, 고등어 조금 있고, 물메기, 상어도 보이네요. 예, 이거는 웅어인데요, 웅어. 뭐, 밴댕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좀 달라요. 좀 몸통이 길고, 가격도, 뭐, 좀 비싸긴 하죠. 웅어 자체가. 네. 눈볼 때, 그리고 통치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안강망에도 통치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기, 갈치는 여기 소량 있고요. 참돔, 사이즈 좋은 것부터, 이렇게 10mm, 뭐, 한 20mm 정도 되는, 15mm 정도 되겠네요. 네. 이쪽도 뭐, 농어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요즘 농어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가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이쪽은 자랭이 병어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큰 사이즈의 병어들은 역시 많이 없습니다. 큰 사이즈의 병어들이 지금 뭐 40mm부터 해가지고 30mm, 20mm들이 사이즈 좋은 것들이 아주 가격대가 아주 높은 지금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에서 거의 다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엄청납니다. 네, 우럭과 뭐 지치도 보이고요. 네, 여기 달병어. 달병어도 뭐 지치처럼 이렇게 지퍼 만들 때처럼 포를 좀 떠가지고, 말려서, 뭐 말려도 되고 안 말려도 되는데, 이제 생선가스도 해먹고, 말려서 뭐 구워 드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가지로 드시더라고요. 네, 뭐 딱돔들. 여기는 보거. 보거가 쫄복과 참복. 두 종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쪽으로는 병어, 자랭이 병어들 좀 보이고 있고, 큰 사이즈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쪽도 갈치들도 작은 사이즈. 병어가
네, 오늘은 안강망패와 자망패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유자망패는 없고, 유자망패가 없다 보니까 뭐 저기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망패는 오늘 고등어가 좀 많이 보이고, 뭐 통치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자바들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마리갈치도 소량 있는데, 갈치는 오늘 자망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망패는 갈치를 많이 안 잡는데 오늘 좀 갈치가 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안강망패는 갈치가 좀 비교적 생각보다 많았어요. 많고 병어는 양이 엄청 줄었네요. 그리고 뭐 조기들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는 뭐 조기, 갈치, 병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잡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잡어들이 많아요. 뭐 보고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뭐 농어도 오늘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기타 잡어들 뭐 달병어, 지치, 뭐 삼치도 보이고, 참돔, 뭐 우러, 간재미, 등태거, 뭐 여러 종류의 생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진짜 잡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 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뭐 주말에 이제 조금인데요. 조금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는 뭐 한물 두물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생선도 없기도 하지만은 뭐 택배도 이제 화요일까지는 한데, 뭐 화요일까지 또 이제 뭐 유자망배 조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거의 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설 명절 전에 거의 마지막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계속 좀 이제 방건조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방건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생선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생물 생선들 잘 준비도 못하고 있지만은 택배도 좀 이제 문제가 될 시기가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주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다음 주 그래도 화요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택배사에서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뭐 저희가 방건조 생선들은 좀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택배도 안 되고 뭐 물량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뭐 지금 날씨는 좀 춥진 않네요. 춥진 않은데 그래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안 드시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새 날씨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옷 입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감기 안 걸리시려면 따뜻한 게 낫겠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